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장마도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가 되리라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역에서 남부로 내려가는 새로운 형태의 장마라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올해 이 천재지변이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달에는 빗길 발생 사망사고가 다른 달에 비해서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안전운전은 물론 또 관계부처에서는 빗길 사고 예방에 전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회가 마무리되었지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울산 동구 출신의 안효대 위원장께서 새로운 재해 대책 위원회를 맡으시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재해 현황과 복구 상황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과 모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특별히 시도당 재해 대책 위원회를 정비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다행스럽게도 임시 생태형 재방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 공사 진행 준비를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시국회가 이제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만한 성과는 내지를 못했다고 자성해 봅니다. 111건의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었는데 재개정 상황이 그중에 46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65건의 미제가 남은 셈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7, 8월이 되면은 당이 정비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당개혁 매듭을 짓기 위해서 먼저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박지창 교수가 중심이 되신 당정치쇄신특위의 활동이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당 개혁도 역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정당연구소 선진화도 이제 결론을 낼 때입니다. 또 당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대구 수성갑 출신의 이양구 전 원내대표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큰 기대를 해보면서 새로운 당 모습을 추스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민생 현장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쭉 해온 끝에 내일 대전에 가는 것을 이제 마치면은 앞으로 한 6곳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일도 다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특히 7, 8월에 창조 경제 진행 과정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당이 앞장서서 점검을 하고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병진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도 함께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9월에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물샐 틈이 없도록 당이 함께 대비를 하겠습니다. 공약 진행 상황도 7, 8월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약에 대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선후 완급 강약을 조절하면서 5년 내에는 모든 공약이 맞춰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주 양평 가평 출신의 정병국 전 사무총장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목매며 기다리는 지방공약이 잘 정비되어서 당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맞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외교 기반 확충을 이제 매듭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는 우리 부산 서구 출신의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그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매듭지셔서 최고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당대당 각국의 당대당 간에 맺어졌던 MOU를 정비하셔서 이제 새로운 그리고 또 보강할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서 이 역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국회가 원만한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 들면서 아시는 대로 진주 어려운 국정조사 문제나 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등 민감한 정치 현안이 이렇게 불거졌습니다만,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또 싸우면서 또 이런 일들을 하는, 싸우면서 일하는 나름 그런 국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난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이 253건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역대 임시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 처리가 된 그런 국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3월, 5월 국회 다 통틀어서 통과시킨 안건들의 많은 그런 성과였습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이 창조 경제, 또 경제 민주화 실현, 또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또 정치 쇄신 실천을 위한 그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만 되어왔으나 결론을 못 내렸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의원부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겸직이 금지가 되고, 또 의원 연금은 19대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선진화를 실천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정치 쇄신을 해 나가야 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에는 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관련 법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많은 민생 법안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의 환경 개선 강요를 금지하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법, 일명 프랜차이즈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FIU법 등을 처리를 했고,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ICT법,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많은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월 국회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써주신 야당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이 어제 본회의 협의를 통해 가결을 됐습니다. 이는 당시 자료 일체를 열람해서 진실 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향후 기록원으로부터 보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열람하는 시기와 인원의 범위 등은 효과있고 충실한 열람이 되도록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 관련한 논의를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합의와 또 모든 여야 의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어렵게 통과된 요구안인 만큼 NLL 대화록 열람 및 공개는 논쟁의 확산이 아니라 논쟁의 확실한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토대로 여야가 함께 국민 의혹을 완전히 해소를 하고 국론 통합을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중국 지도층에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셨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방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엄중성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우리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이 답보 상태에 빠질 것 같아 우려되기도 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점점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외교적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것은 벌써 오래전이고 우리의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만큼 우리는 좋든 싫든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외교적 현실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형 대북 관계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상호 협력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의미한다면 실로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거와 같은 힘에 의한 국제 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면 과거 역사의 반복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앞으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실로 크지만 우리에게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도 강대국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이른바 핀란드화의 과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과제입니다.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서 7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국정원 사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우리의 안보를 담당하는 한 축인 국가정보원이 40여일 동안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활동해야 할 국정원이 공개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국정원을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정부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작업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작업은 국정원 자체에 맡겨져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초당적인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적 추문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가 안보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보아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를 창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이
1인당 GDP 155불이었고 국가 예산이 41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부는 산업화를 하고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개발 독재를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8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 안긴 12년 30년간 이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 나라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서서는 국정원이 편안했느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권영애 부장, 국정원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신건 국정원장, 다 감옥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김만복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들어서자마자 입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분단 시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소득 2만 불이 넘는 시대에 있어서 국제정보, 우리와 FTA를 맺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한반도 주변의 나라의 정보, 이런 국제정보의 최고의 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 국정원이 그런 거는 뒷전으로 하는지, 그 뒷전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김정은이가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이 사진 하나를 국정원이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갖고 한 정권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도 감옥 가거나 또 구설수에 오르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거의 정보기관이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 말로만 뭐 국정원 개혁 개혁 여야간에 맨날 말로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파트, 정치 정보, 국내 정치 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그리고 각 기관에 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기관에 국정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거, 쓸데없는 정보 수집하는 거, 그 나라 발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 파트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 파트 이거는 해체해야 된다. 이건 아예 없애고 뭐 국내 뭐 기업 산업 스파이를 퇴출한다든지 간첩을 퇴출한다 이런 거는 그건 뭐 고유 업무고 안보 업무입니까? 그건 뭐 국정원에 오히려 그건 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내 정치권이 기웃거리고 정치 선거판만 되면 이당 저당이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주장할 게 아니고 집권 여당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건 국정원의 자기네들은 모토에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정보부 시절에 정보부에 수차 잡혀가 보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 사람들이 그 후 30년 동안 음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조진 거예요.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건 독재죠. 지금도 그 구호 그대로잖아요. 이번에도 국정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뭘 공개한다. 나 잘했냐 못했냐 하는 건 판단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잘했던 사람도 있고 못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 가치가 다르지만은 국정원의 명예가 뭡니까? 국정원은 명예가 없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는데 무슨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습니까? 명예는 죽이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게 양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판에 불쑥 문서 던져놓고 이 난리를 치고 말이죠. 어제 우리가 기록은
공개하는 것.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만은 당론이 정해지니까 최재한 대표가 강제적 당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당에 있는 안도 반대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해당론이잖아요. 강제적 당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했지만은 이 근원이 다 국정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내 정치에 개입만 안 했으면 오늘 이 정쟁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 4개월 됐는데 이 난리에 국정원 이 난리에 우리가 휩쓸려갖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걸 알고도 집권 여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나는 집권 여당 시대적 책무를 방기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는 나는 과감하게 해체하고 대안적인 안을 보색하는 것이 당의 국정개혁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가실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좀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당이나 정부에 요청을 시정 요청을 해준다든가 건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추후에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지역에 방문해서 그 지역의 민심을 잘 듣도록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임시국회가 끝났으니까 각 당의 위원장님들은 당협에서 열심히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지만 특히 어려운 상황, 농촌,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이런 데서는 우리 당에서 특별히 좀 팀을 짜가지고 일찍에 좀 깊이 파고들어서 그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제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위기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 성명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경의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동안 북한에 동정적이었던 일부 아시안 국가들도 우리와 국제사회의 변화없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게 된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미 대사관이 도청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이 한국을 비롯한 38개국의 주미 대사관을 표적으로 무차별 도청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불법적인 도청과 스파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 등은 즉각 반발하면서 대응에 나섰고 이 이유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미국 측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는 등 외교적인 압박에 나섰고 이 독일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역시 이 진위 확인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미국 정부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이 주일 대사관의 재건축을 일본 현지 하청업체가 도마타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자국 공간은 이 자국 업체와 인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감청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공간의 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는 매우 허술해 보입니다. 특히 첨예한 외교 사안인 이 북핵 문제,
FTA 협상, 해외 파병, 자원 외교 등의 관련 정보가 상대국이나 이해관계국에 유출될 경우 국배의 손실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기존 공간은 물론이고 신축, 증축 중인 이 재해 공간에 대한 일제 보안 감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당사자가 이 특위의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역사교육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엊그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2015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200여 개 4년제 대학 중에 서울대가 유일했습니다. 이제 서울대마저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에서 빼버렸으니 이제 한국사는 길 잃은 고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인 요구인 바 청소년들의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위해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반영하고 대입 반영 비중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협상 타개 거래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가당착에 불과할 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 보장 및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 북한의 의도는 자가당착이자 논리적 모순입니다. 북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일이 최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있었습니다. 27개의 국가 중에 북한 편을 들은 나라는 하나밖에 자신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6대1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었다. 자신밖에 없었다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든 논리적 오류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제사회가 열어놓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통과된 법안 중에서 일자리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로 지난 2월 4월 국회에서 60세 정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표 구제 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께 세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어르신 EITC를 도입하는 이런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ICT 지능 육성에 관한 법안 등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하도급 단가의 부당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처리했고 SSM의 지방소도시 신규 입점을 억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의 본물처럼 사실 처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법안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처리하고 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도 처리했습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향후 쟁점 과제들에 대한 논의들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행복과 관련해서도 민생 밀착형 공약 실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뇌수막염과 폐렴, 구균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연대보증채무의 감면 등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대출한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그런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남은 대선 총선 공약들, 민생 법안들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위 차원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별도로 목록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비회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목록이 완성되는 대로 전 당원들에게 알려드려서 7월, 8월 비회기 기간 중에 우리 국민들께 우리 새누리당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 차원에서는 이번 비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과 현장 목소리 수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서 손톱 및 가시가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 찾아내어서 듣고 그것을 정비해내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현장 방문 계획이 지금 거의 완성되어 있는데 완성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현장 최고회의는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님과 이혜은, 신재철, 한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당직자분들과 함께 호국호운의 달을 맞아 제연평해정 11주년을 앞두고 연평도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최고회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관련 지역 여러 수렴을 하고자 내일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NLL 관련 정책 홍보물 및 현수막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